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인데요. 올해 연말은 유난히 연휴가 많다 보니 출동도 잦다고 합니다. 말 떨어지기 무섭게 울리는 출동 사이렌.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배가 아프다고 신고를 한 출동관인데요. 두급 출동과 함께 본격적인 야간 근무도 시작됐습니다.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환자. 함께 있던 친구들이 신고를 한 것인데요. 치면은 아파요? 앞에까지 통증 와요? 그 사람이 멀쩡했는데 지금 와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? 네. 통증이 어떻게 아프세요? 좀 발로 표현하시면. 쥐어 짜듯이 아프세요? 네. 오늘 오전에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뭐 식사하시고 나서 그러신 거예요? 네. 구토 설사 이런 건 안 하셨죠? 네. 다시.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해요. 뭐 괴실염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 되긴 하는데. 다행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응급실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지역마다 조금씩 많이 나가는 출동대가 있고 덜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연희가 조금 많이 나가는 출동대예요. 여기 서부 소방서. 평상시 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보통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. 출동에서 돌아온 대원들. 잠깐의 휴식이 주어졌는데요.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대원들이 있는가 하면 달밤에 체조를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. 프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숨막히는 긴장감. 가볍게 하는 운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저희는 언제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틈틈이 직원들과 이렇게 체력 단련 위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. 출동. 안 가셨는데 구급대 오늘 어떻게 여기? 갔죠. 방 갔어요? 몸은 눈보다 빠르다. 제작진이 알아차릴 새도 없이 이미 체육관을 떠난 구급대원.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이 이럴 때 발휘되는군요. 한 분이 발등에 떨어지면서 발등이 좀 찢어지신 것 같아요. 지금 출혈이 많다고. 기다리는 환자 생각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으로 뛰는 대원들. 찢어진 발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지금 뭐 상태로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네. 지금 뭐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처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연말에 보통 이런 출동보다 주치자분들 술 먹고 회식하고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출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나가서 확인은 해야 됩니다. 환자분이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아무래도 여자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환자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시사철 언제나 바쁜 곳이 있습니다. 바로 구조대인데요. 저희는 뭐 구조 출동을 비롯해서 화재 그리고 구급의 모든 현장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. 전국을 놀라게 했던 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. 그 현장을 수습한 이들이 인천 서부소방서에 구조된대요. 현장에 이제 가면서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. 안개가 엄청났어요. 저 처음 봤어요. 화재 현장보다 더 시약보가 안 됐으니까. 몇 대가 축돌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죠. 나중에 사고를 수습하면서 나온 통계가 이제 106중 추돌 사고라고 그러더라고요.